털씨 스웨터 이런 거 털씨 스웨터 좋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없네. 일단은 다 입어줍시다 이제. 괜찮아, 와이셔츠 말고 외겹 털씨 스웨터 이거 입어주고. 바지가 없는데? 나 양말 신어주고 낡은 군화 신어주고 여기서 맥켄지의 바지 내복이랑 바지 입어줍시다. 여기서 바지 이렇게 입어주고 됐어. 그러면 이제 옷 같은 거 이제 쓸모없는 옷은 정리를 해주죠. 괜찮은 와이셔츠 넣고 낡은 운전장갑 넣고 새 오리털 조끼? 지금 입고 있나? 새 오리털 조끼를 내가? 파카, 재킷 이걸로 바꿔주죠. 새 오리털 조끼로 여기서 다시 넣어주고 이런 거 다 넣어주고 여기다가 새 목도리 지금 끼고 있고 너덜거린 스키 재킷 넣어주고 그리고 괜찮은 티셔츠 넣어주고 랜턴은 지금 폭풍용 랜턴은 하나만 들고 가면 되고 랜턴 연료 안에 있는 거 하나 빼주고 돌은 괜찮고 등산 로프는 빼줘야 되고 성냥 이미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성냥 괜찮고 이제 바느질 톡 15리니까 하나 챙겨줍시다. 무게도 가벼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재활용 깡통 하나만 있으면 되나? 깡통이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냄비는? 냄비가 더 좋으려나? 냄비로 갈까요? 물 한 번에 많이 필요할 텐데. 아니다 이렇게 그냥 가져가고 회수한 나무 종이더미 카보드 성냥 여긴 됐고 책을 좀 넣어줍시다. 책은 바깥에서 확인해야겠다. 회수한 나무 모두 옮겨봐. 일단 부싯돌 됐고 석탄 모두 옮겨놓고 됐고 이제 손도끼로 바꿔야겠죠. 이거 좋은 걸로 바꿔주고 손도끼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챙겨줘요. 천도 좀 챙기고 하나 옮기기 나무 막대는 된 거 같고 로직 일단 챙겨놓읍시다.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맥켄지의 바지 너덜거리는데요 다 입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정도면은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가면서 먹을 거를 챙겨가야 돼요. 근데 먹을 거 꼭 챙겨야 되고 먹을 거는 꼭 챙겨가야죠. 짐이 너무 많은데 짐이 좀 많은데 어쩔 수 없어. 여기서 통조림 같은 거 챙길 수 있는 거 챙깁시다. 자, 토마토 슈프 이런 건 안 챙겨지고 취소. 커피통 오렌 초콜릿바 안 가져가지네. 정어리 통조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나? 좋아. 음료수 하나 음료수도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야 되고 다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가야 돼요.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나 봐요. 나가고 이제 갑시다. 나갑시다. 나 침낭 챙겨왔나? 잠깐 침낭 확인만. 침낭 챙겼죠? 여기서 부싯돌, 책, 종이더미 오동기 이렇게 가져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먼 길이 될 거니까. 자, 길을 한번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갑시다. 이제 주유소를 지나서. 살짝 피곤한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어? 뭐야? 뭐야 이거? 고기 좀 챙길까? 아니 아니야. 지금 솔직히 식량 어느 정도 충분하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갑시다 일단. 고기를 하나 먹어줄까? 뭐 먹을까? 지금 살짝 미리. 은변이 무거우니까 음료수 하나 같은 거 먹어주자. 여기서 상태가 안 좋은 요거 예예 마시고 포도소다 마셔주고 이동하죠. 물건을 너무 많이 챙겨서 일단 로프가 5kg이거든요 그리고 옷 같은 거 뭐 합치면 10kg 정도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무게가 무거워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든든하게 챙겨가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뭐 없나? 저기 까마귀들 아직도 있네. 확실히 이쁘다 그래픽. 애니 그래픽이긴 한데 확실히 그냥 느낌이 이쁜 것 같아. 자 뭐야 또 이렇게 느려졌어. 가서 슬슬 좀 추워지네요. 지금 보면은 추위가 두 칸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가고 주유소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인벤이 무거워서 그런가? 이거 뭐 잘 가지는 못하네. 너무 무겁나? 기어가는 느낌이야 너무. 그쵸? 기어가는 느낌이야. 뭔가 쓸쓸한 느낌이다. 혼자 이렇게 걸어가니까. 좋아. 이제 이쪽 방향이 맞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밀튼 공원 쪽. 아 여기 거기네. 맞아 내가 저기 위에서 봤을 때 길이 두 개 있었거든요. 두 갈래로. 아 길 하나가 또 이쪽 길이구나. 내가 봤던 길이. 어디서 늑대 소리 들렸는데? 괜찮겠지? 일단 갑시다. 저거 뭐지? 저기 앞에 표지판이 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좀 웃긴 게 걔는 아스트리드는 밧줄용 로프가 있었나? 어떻게 갔지?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있다고 하면? 조금 웃기네. 일단은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고. 그쵸 여기 화장실이겠죠? 저거? 화장실도 들어가지나 혹시? 뭐 확인해볼까요? 화장실 들어가지니? 들어가지진 않고 그냥 있는 걸로. 트레이
자, 올라가 봅시다. 네, 반 정도, 모든 수치가 거의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먹을 거 반. 반 이하. 피곤한 반 이하. 온도 반 이하. 이제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온도 유지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뭔가 써져 있는데, 한번 보죠. 너덜너덜 불행한 사고 관련 밀튼앤 공원 관리구 차후로 공원 내 등반장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지진 활동으로 인해 여러 통행로가 등반 지역의 안전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정책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공원 내 등반 지역의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게 쪽이 애매하네. 이쪽으로 잠깐 뒤를 보면은 여기를 돌아 올라가야겠죠. 이쪽으로 갑시다. 어, 저기 뭔가 쉴만한 데가 있다. 집 같은 게 있는데요. 저기서 한번 쉬고 가야겠다. 그러면 지금 온도도 지금 거의 다 떨어졌고, 저기서 한번 쉬고 갑시다. 저기 잘 보이네. 저기서 한번 쉬고 가면 되겠다. 저기서 좀 추위를 피해주고 먹을 것도 좀 먹고 그러고 이동하죠. 자, 일단은 확실히 여기 공원이긴 공원이었나 보다. 보면은 이것저것 많거든요. 일단 문이 열려 있고, 어, 여기 소다 있다. 어, 소다 있고, 배불뜨기 스토브 여기다 불 켜놓죠. 나무 성냥으로 불 붙이고, 어, 이렇게 해서 불 붙입시다. 일단 온도를, 몸의 온도를 높여서. 그만 그만 몸의 온도를 높여서 체온을 좀 높여주고. 좋아요. 16분 있거든요. 연료 추가해서 지금 회수한 나무 많아요. 일단 넣어주죠. 회수한 나무만 두 개 정도 넣어주고. 어, 여기 침대가 있는데? 폴리스 카울, 폴리스 카울 오렌지 소다도 있고 괜찮네. 뭐야, 저 위에 종이더미 챙겨주고. 어? 여기 캐비넷 또 조사할까요? 온도 올리는 동안 확인해주고, 여기도 확인해보고. 신문, 성광탄, 좋아. 고철, 여기 서랍도 다 조사해주죠. 좋아, 그래놀라바 좋고. 보면은, 어, 야 뭐야, 성광탄 엄청 많네? 성광탄, 종이더미. 어, 구급상자 키트다. 그래요? 좋아요. 스테로이드도 생겼고. 오, 여기 오길 잘했네. 어, 여기 음료수가 떨어져 있어. 오, 뭐야, 붕괴의 역사 2부. 오, 좋아요. 종이더미 여기다가 좀 더 넣어주죠. 연료 추가해서 다나무, 회수한 나무 일단은 열 추가해주고. 두 시간만 잘까요? 두 시간 좀 쉽시다. 두 시간 정도 좀 쉬고. 지금 상태 좀 괜찮아졌고, 먹을 것 좀 먹고 가면 되겠죠? 먹을 거 이거 좀 마시자. 일단 정어리? 아, 소금 크래커 하나 먹고, 저거 음료수 하나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음료수 마시고. 좋아요. 든든해졌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혹시 보니까 됐다. 가죠 이제. 잘 있어, 먼저 갈게.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방향이 이쪽 방향이 맞겠지? 이쪽 방향이 맞네요. 갑시다. 뭐야? 클라이빙 아래야. 약간 클라이밍? 클라이빙? 클라이빙이라고 써 있었는데. 보죠.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돼 있길래 밧줄이 필요한지. 설마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가? 여기로 오면은 이제 여기 밧줄 필요한 데가 여기다. 보면은 아 이렇게 밧줄 타고 내려가네. 로프 타고 표시가 있네 이렇게. 여기서 밧줄 타고 내려간다. 와 근데 너무 높잖아. 잠깐 미친.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밑은 외곽에 등반 장소를 찾으세요. 여기 맞잖아. 등반 장소를 찾으세요. 아 여기를 눌러야 되나 한번? 여기 맞는데? 어딨지? 뭐지? 왜 그러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딱히 여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이쪽은? 이쪽에도 뭐 있나? 여기도 솔직히 와우 그냥 뭐 하, 완전 너무 낭떠러지야. 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완전 고립돼 있지 마을이. 무슨 일? 와, 완전 그냥 고립돼 있구나. 와 절벽으로 다 막혀 있어. 돌아가서. 근데 이게 어떻게 찾으라는 거지? 이게 내려가는 곳을 찾으라는데. 아 혹시 여기에 매다나? 돌에? 여기 돌에? 아 그러네. 여기 돌에 매다네. 아하 자 로프 설치했고 이거 타고 내려가면 되겠네요. 등산 로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거 어떻게 내려가. 근데 설치는 했는데 봅시다. 탐색 기록, 캠핑 기술, 조명, 음식, 무기, 탐색 기록. 아니 됐는데? 어떡하라고? 이제? 무게를 초과해 오를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되네 그러면. 자, 욕심 버렸던 거 좀 버리죠 그러면. 예 내려놓기. 한 6개 7개 내려놓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죠 그러면. 지금 안 쓰는 것들 다 정리하고 형광탄 하나 버려. 내려놓기. 다음에 얘도 내려놔. 그리고 신문지 좀 내려놓자. 신문지 한 10개 내려놓고요. 또 필요한 거 뭐야? 또 필요 없는 거. 책도 내려놔요. 책 왜 이렇게 많아? 책 한 7개 내려놓죠. 내려놓고 33kg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 아직도 안 되네. 그럼 또 이거 필요 없는 거. 지금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탄화목? 탄화목 일단 내려놓을까? 그리고 먹을 거를 먹어. 그냥 이렇게 된 거 먹을 거를 좀 먹으면 될 것 같아. 소다 마셔봐. 서밋소다 마시고 지금 또 목마르니까 됐고 올해는 그래놀라만 먹어버리죠. 다 배 채우고 지금 몇 킬로야? 아직도 안 돼? 무게 30.81. 하나만 제대로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좀 나오는 거니까 붕대? 붕대 좀 내려놓죠. 붕대 한 4개 내려놓고 30.42 또 뭘 내려놔야 될까? 아 이거 그냥 복숭아 통조림 하나 먹으면 되잖아. 복숭아 통조림 하나 먹죠. 좋아요. 그럼 배도 꽉 찼고 좋아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이제? 와 이거 몇 킬로 해야 돼? 얼마나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30.6이구나 지금. 형광탄 하나만 내려놔. 내려놓기. 내려가면 되겠다 이제. 아 지금도 안 되네요. 뭐 30.1이야? 그냥 하나만 더 내려놔. 그리고 내려가 봅시다. 됐다 됐다. 아 힘들었네. 조심조심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팍팍 내려가면 안 되고 살짝살짝 눌러주면서. 뭐야 이거 8임이 이거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데? 아 이거 뭐야 그냥 내려가면 돼 이렇게? 좋아요 초근초근 내려가고 됐죠? 아 미친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졌어. 천천히 내려갈걸. 아 밧줄이 끊어진 건가 그냥? 좋아 산을 통과할 길을 찾으세요. 여기까지 왔고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신라건 뭐야 추락. 신라건 저쪽으로 가죠. 그리고 지금 상태 어때? 잠깐 상태 한번 보죠. 나 상태 지금 기운 질병 없고 가자 그냥. 이 정도면 뛸 수도 있고 지금 상태 진짜 좋아요. 다 가볍기 때문에 살짝 뛰고 저기 뭐 있는데? 잠깐 여기에 뭔가 있는데요? 보죠. 야, 여기 버섯도 있는데 여기? 오, 영지버섯. 오 몸에 좋은 영지버섯 그냥 수확해주고 좋아요. 또 이 맛에 또 등단하는 거지. 영지버섯 또 캐주는 맛에. 어? 고기도 있네. 잠깐 얘 봅시다. 어? 이 할아버지 왜 또 여기 있어? 이 할아버지 왜 여기 있어? 당신이 하는 일인가요? 모닥불 앞에 앉아 지혜를 하는 일이요? 요즘 세상이 혼란스럽긴 하지 내가 당신이 이해시킬 수 있는지 어디 봅시다. 나는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많은 것들을 봤어. 어쩌면 너무 많은 걸 봤지. 전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 우린 죄를 지었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는 중을. 종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교가 아니라 구원 얘기요. 하늘의 불빛에 관한 얘기입니까? 하늘의 불빛은 심판이요. 인간과 그 창조의 모든 심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지. 모두가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어. 누구의 경고요? 어머니 대자연 말이요. 보려고 했다면 징조를 볼 수 있었을 거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라오. 우리는 곧 시험이 될 거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어디까지 갈지를 선택하게 되겠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고요?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어. 당신은 맞이할 준비가 됐어? 저는 영웅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제 목숨도 지켜가면서요. 밀튼의 종말은 슬픈 이야기요. 이미 너무나 큰 고통과 함께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어.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생명을 구하고자 자비를 선택했어. 그 죄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바람이 속삭여졌어. 뭘 바람이 속삭여. 당신이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 새로운 세상이 단지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닐 거요. 너무 선문답이야.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제 친구는 오지를 헤매고 있을 거예요. 쟤는 제 친구를 찾아야만 해요. 그리고 함께 여기를 떠날 겁니다. 전기는 다시 들어올 거예요. 길도 다시 열릴 거고요. 밀든 재건될 거예요. 모든 게 예전의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이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행운의 빌기 쓰네요. 정말을 즐기세요. 당신이도 행운이 깃들기를 빌겠소. 이방인이요. 당신에게 행운이 필요해 뭐. 아,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됐고
지도 봐. 신라권 가려면 이쪽이거든요. 빨리 갑시다. 괜히 시간만 날렸어. 저 사람이랑 얘기하느라. 좀 뛰고. 중간에 어디 좀 쉴 데 있으면 좀 쉬어야겠는데? 동굴 같은 거 있으면? 동굴인가 이거? 동굴 있다 여기. 동굴에서 좀 쉬죠. 와 이거 뭐야? 침낭 있는데? 백팩 조사하기. 뭐야? 여기 누가 있었나? 곰팡이 피는 소고기 입었어. 좋아요. 여기 삼나무 장자. 좋아. 그럼 여기다가 한번 좀 자고 가죠. 지금 피로가 꽤 많거든요. 이렇게 된 거 여기다가 불 붙이고 좀 자고 갑시다. 여기서 어딨냐. 지금 해봐봐. 얘 슬슬 달 뜨고 있고. 일단은 어딨어? 내가 보려고 한 게 어딨어? 아 행동으로 봐야지. 스페이스 눌러서 캠핑 기술 불 비우기. 여기다가 책으로 불 붙여요. 불 켜기. 그러면 여기다 삼나무 장작 넣어주고 컴온 컴온 빨리 붙어라. 야 불 붙었죠? 여기다가 연료 추가해줘요. 삼나무 장작 연료 더 얘 넣어주고 침낭. 아까 침낭 있었죠? 침낭. 침낭 깔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침낭 캠핑 기술 침낭 깔고 여기 이렇게 깔아주자. 이렇게 깔아주고 그럼 잡시다. 한 지금 한 내가 보기엔 5시간 정도 잘 될 것 같은데? 좀 자서 좀 쉬고 쉬고 좀 움직이죠. 좋아 일어났고. 야 어둡잖아. 너무 어둡잖아. 좀 더 자자 이러면. 아씨 이러면 안돼. 잠깐만 여기서 횃불. 저 횃불 어디 갔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여기다가 랜턴 사용하기. 좀 불 좀 붙여서 봅시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불을 다시 켜야겠는데? 황금 회수한 나무. 아 이게 책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게 불이 잘 안 붙네. 성공 확률 55%밖에 안 돼. 회수한 나무는 제발 붙어라. 제발 붙어 진짜 제발 불 붙은 것 같아요. 그쵸? 불 붙었고 여기다가 연료 추가해주자. 폭탄 하나 넣어. 됐고 회수한 나무. 회수한 나무는 안 돼. 책이랑 회수한 나무 넣을 순 없고 석탄 넣고 일단은 연료 추가 석탄 21초.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 캠핑 기술 그거 좀 놀아야 되나? 그러면? 캠핑 기술 시간 보내기 한 시간씩 보내면 안 되는데? 연료 추가해서 석탄 넣어야 돼요. 연료 추가 17. 너무 많이 나왔어. 일단 그럼 회수한 나무 하나 넣을까? 회수한 나무 하나 넣어주고 일단 여기서 좀 잘까? 연료 추가 석탄 14. 아 그냥 자자 지금. 여기서 한 4시간 더 잡시다. 4시간 더 자고 일어나면 이제. 와 추워서 저기 됐다. 불 켜. 야 뭐야 켰기. 추워가지고 지금 안 좋은데? 불 확실히 넣어줬어야 되네.
이게 처음에 불만 붙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확실히 불이 붙어가지고 저걸 해줘야 돼요. 연료 추가.